경기를 경주 시민운동장에서 보내드립니다. 축구팬 여러분은 감독이 이끄는 경주 한수원 축구단의 베스트 11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태용 골키퍼가 장갑을 끼겠습니다. 윤병권, 김진내, 손경환, 장지성, 김재헌, 황병권, 김한성, 이지홍, 김병우, 최영우 선수가 나서겠습니다. 짚어드리겠습니다. 조만근 감독의 선택, 이명근 골키퍼가 골문을 지키겠습니다. 김태은, 조한욱, 서명식, 김한빈, 이규로, 인준현, 김예담, 김영준, 김영욱, 이광재 선수가 오늘 이 그라운드에 지금 또 굉장히 좋은 분위기 속에서 오늘 홈 경기를 펼칠 경주 한수원 축구단이 되겠습니다. 경주 한수원 축구단이고요. 자, 그리고 포천 시민 축구단 최근 계속해서 이 뭘로 낼지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 팀의 경기 시작이 됐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팀, 이 녹색 유니폼의 홈팀 경주 한수원이고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는 백색 유니폼의 포천 시민 축구단입니다. 그 공략에 쉽게 연결을 해주지 못하고 있고요. 자, 지금은 한번 접고 그대로 오른발 올려줬습니다. 그대로 잡고 슛! 하지만 키퍼가 막았습니다. 자, 지금도 황병권 선수의 집중력이 있는 인준현 선수가 오른발로 올려줬습니다. 붙여줬고요. 헤더 경합 그대로 오른발 슈팅. 하지만 혼전 상황 수비 못 맞고 이 왼쪽으로 흘렀습니다. 그대로 뒤쪽으로 내줬고요. 자, 그대로 들어가는 선수를 바라보고 길게 찔러줬는데요. 일단 수비가 걷어냈습니다. 지금은 뭐 좌우 전환. 자, 지금도 중앙 쪽 김병호에게 연결했습니다. 등지면서 다시 손경환 그대로 붙여줬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머리에 맞추지 못하면서 그대로 이명근 골키퍼 품 안에 들어갔습니다. 자, 최용. 자, 그러면서 김한빈 왼쪽에서 치고 올라옵니다. 자, 짧게 내줬는데요. 볼을 살려냈습니다. 여전히 김한빈. 선수 두 명 달라붙죠. 김한빈 백킬로 한번 내주려고 했는데 그대로 손경환 선수가 볼을 잘 지켜내면서 수비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포천. 그대로 오른발 슈팅. 하지만 김용준 선수의 슈팅 넘어졌는데요. 그래도 끝까지 집중력 있게 포천이 일단 볼을 따냈습니다. 김영욱이 볼을 잡는 과정 아직 살아있어요. 그대로 오른발 슈팅. 하지만 크로스바 위를 벗어났습니다. 김영준의 슈팅. 자, 지금은 오늘 왼쪽 수비수로 나온 김진내. 문전 붙여줬어요. 최영우 머리 맞췄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최영우 선수가 선수들로만 따졌을 때 4명의 선수가 카드를 받았고요. 경주 한수원은 또 벤치에도 옐로카드 한 장이 주어졌습니다. 네, 이렇게 주심의 히슬과 함께 2022 K3리그 8라운드 경주 한수원과 포천시민축구단의 전반전이 0대0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자, 사실 경주 한수원 축구단 입장에서는 좋은 흐름을 오늘 경기 전반에서도 이어나가고 싶어 했을 텐데 좀처럼 공격이 풀리지 않는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포천시민축구단 잘 버텨내면서 본인들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후반전을 날리는 주심의 휘슬이 울렸습니다. 2022 K3리그 8라운드 양팀 진영을 바꿨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이 원정팀 포천, 오른쪽에서 왼쪽이 홈팀 경주입니다. 중앙 가슴 트래핑. 하지만 이 볼은 경주 쪽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김재헌. 김재헌 그대로 슛! 키퍼의 선방이 빗났습니다. 자, 지금은 잘 차고 잘 막았다는 왼발로 준비를 하겠고요. 이지용 왼발 길게 문전 붙여줬습니다. 머리 맞췄습니다만 조금은 약했습니다. 지금은 윤병권 선수의 헤더였습니다. 그 부분을 의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잘 돌려줬어요. 김영욱 내려줬습니다. 하지만 수비가 버텨주면서 그대로 골라인 아웃. 이광재 선수의 돌파였습니다. 오른발로 코너킥을 준비합니다. 코너킥 올려줬습니다. 하지만 또 한번 머리에 맞추는 데는 실패했고요. 손경환 그대로 올려줬어요. 헤더! 골! 교체 투입된 남윤재 선수가 머리로 골을 성공시킵니다. 이렇게 되면서 박스 근처 다시 김한빈 올려줬습니다. 헤더 또 한 번 걷어냈습니다.
네, 2022 K3리그 8라운드 경주한수원과 포천시민, 포천시민축구단과 경주한수원축구단의 경기가 이렇게 종료가 됐습니다. 84분에 터진 남윤재 선수의 헤더 선제골, 이 막판에 터진 골을 잘 지켜내면서 경주한수원축구단이 1대0 신승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경주한수원축구단은 이 6라운드에 이어서 이 7라운드, 8라운드 3연승을 달리게 됐고요.